도대체 뭐야? 혹시 강지우 생일인가? 기사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당신 서재 좀 정리했어요. 당신이? 원래 당신 서재는 내가 정리했잖아요. 앞으로 내 서재에 손대지 마. 가요? 무슨 일입니까? 민선호 씨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민본부장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군지 다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하신 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강우 씨 어머니께 들었어요. 절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매형, 변일구 실장이 꾸민 일 같아요. 예? 제 어머니 입장에서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정황상 변일구 실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봐야 돼요. 민본도 나도 어머니 일이니까. 혹시 그때 일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까? 다른 분은 없습니다. 혹시 오동수 기사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변일구 실장 곁에서 일을 했어요. 혹시라도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알만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변일구 실장과 가까웠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오 기사를 만나보죠. 어떻게 변일구 실장이... 말이 안 돼요. 유 회장 주변 일은 모두 변일구 실장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소영씨, 본부장님하고 지우씨 일 다 들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내가 눈치가 없었던 거죠. 암튼 다시 돌아와서 정말 잘 됐어요. 고마워요. 본부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점심 식사 때도 계속 사무실에만 계세요. 식사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찾으셨습니까? 변일구 실장과는 얼마나 알고 지냈습니까? 그건 왜? 꽤 오랜 시간 같이 일했던 걸로 아는데 혹시 민혜선 씨 일에 대해 아는 거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민혜선이 누군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직 아무 설명도 안 했는데 오기사는 더 많은 걸 알고 있네요. 그 오래전 일 때문에 변일구 실장과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데 어차피 난 이제부터 오기사의 과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뭐 다만 오기사가 도와주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번 말해본 겁니다. 유광우가 민혜선의 일에 대해 물어봤다고? 변 실장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넌 정말 아는 거 없어? 변 실장이 일을 처리했다면 내가 예전에 있던 조직 그쪽을 이용했을 거야. 그 조직 보스랑 연락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왜? 유광우랑 만나게 해줘. 설마 이 일을 이용해서 변 실장을 쳐낼 생각이야? 어차피 변 실장과는 끝까지 갈 수 없어. 그렇다면 아버님과 유광우가 변 실장을 처리해주는 게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재밌을 것 같은데? 오기사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피자금 장부는 모두 내 손에 있어. 유광우가 변 실장만 처리해주면 아무도 날 위협하지 못해. 정말요? 아니, 선호 엄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은미희가 아니라 변일구였다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은미희가 늘 애선이를 괴롭혀서 당연히 은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변 실장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완전 젠틀맨인데. 네, 나는 진작에 알아봤어. 나는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그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단 게. 그래서 나가 그놈 여러 번 혼내줘 버렸어. 역시 우리 복자 씨. 앞으로 돈 내줘, 어? 그래. 아, 그놈은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닌 것이여. 아, 그런 놈은, 응? 캐면 캘수록 죄 지은 것이 아주 굴비처럼 줄줄이 그냥 딸려 나올 것이란 게.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고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되겠지. 아이고, 언능들 드셔, 응? 묵어야지 나쁜 놈도 잡아넣지라, 응? 드셔, 드셔. 그래, 맞아요. 자, 지우, 어서 먹어. 기운 내야 뭘 하지. 기라는 한자에는 쌀미자가 들어있어.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얘기야. 본부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점심 식사 때도 계속 사무실에만 계세요. 식사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네. 자, 자. 나 맛있어. 왜 지우? 아이고, 꼭두 새벽에 어디 간디? 도시락 싸요. 아니, 마음이랑 소풍 간단가? 어머, 그럼 누구 도시락이요? 이거 본부장님 식사예요.
제가 들었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소영 씨가 식사 거르지 않게 잘 좀 챙겨줘요. 네, 그렇게 할게요. 두 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참 잘 어울리시는데. 변일구 실장과 함께 일하던 폭력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예전에 거래가 끊기긴 했지만 민혜선 씨 일이라면 이쪽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변일구에 대해서 입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면 뭐든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빨리 좀 약속 잡아주세요. 본부장님, 점심 식사를 거르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생각 없으니까 가지고 나가세요. 꼭 전해드린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줌마가 마음이가 좋아하는 것만 넣어달라고 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아줌마랑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래요? 빨리 먹고 편실까요? 그럴까요? 빨리 먹어요. 그래, 궁금한 게 뭐예요? 이 사람 알고 있습니까? 누구였더라? 민혜선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이분을 죽이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아, 기억이 나네. 에? 변일구가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일을 시켰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럼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돈까지 주며 일을 시킨 사람한테 가서 하풀이를 해야지. 지금 그 말
다시 해줄 수 있습니까? 응. 계산은 확실하게 해드리죠. 이놈 말이 사실인 게야? 애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변일국 그 놈이란 말이야? 확실하게 변 실장이 지시한 일입니다. 넌 그만 나가봐. 그놈이 대체 왜 그런 일을 꾸민 거야?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보신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처음부터 복수를 생각하고 접근했던 겁니다. 별일국 그놈이... 그놈이... 별일국 그놈 당장 불러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장 불러오라는데 뭐하고 있어? 당장 불러와! 당장! 아, 정말이라니까! 아버지가 박 변호사 불러서 민선을 호적에 올리라고 한 것 같아. 위원장도 새로 바꾼 것 같고. 회장님 성격 알면서 그렇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실 분이 아니야.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은 분이야. 조급해 할 만도 하지 뭘 그래. 아, 여보야도 신경 좀 써. 자기는 너무 물러터져서 큰일이다. 이러다 우리 몫은 하나도 안 남겠어. 응? 그래. 뭐 그렇지 뭐. 천암.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부르셨습니까? 넌 민혜선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혜선이라면 민본부장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바른 대로 말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가 애선이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애선이가 죽은 사람으로 평생을 숨어서 살았던 거야. 바로 네 이름 때문에. 회장님,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전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시키는 일만 해왔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까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민본부장 어머님이라면 오래전 일일 텐데 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하나하나 다 적혀 있어. 일기장이에요? 엄마 일기장에 어떤 날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면 전부 밝혀질 일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회장님. 평생을 이렇게 내 옆에서 나 모르게 일을 꾸며왔던 거야. 네 애비 복수 때문에! 네 애비 복수 때문에 죄 없는 애소리를 그렇게 했네 말이야!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시죠. 민본 어머니 일부터 비자금 그리고 회사를 욕심내고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유광훈 만나게 해줬어? 약속을 잡아줬으니 만났을 거야. 유광훈과 변일구를 어떻게 쳐줄지 기대가 되네. 두 아드님들은 내보내시지요. 저와 회장님 단둘이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가 있어. 저도 들어야겠습니다. 글쎄 나가 있어.
네, 맞습니다. 민혜선. 그 여자가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귀찮을 것 같아서 처리했습니다. 네놈이! 네놈이! 유 회장, 당신이 그렇게 잊지를 못하니 혹시라도 둘 사이에 자식이라도 생기면 내가 회사를 차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변일군데 이놈! 근데 그때 이미 자식이 있었다니. 그때 확실하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민혜선도 민선호도! 네 이놈! 이제 다 아셨으니 절 내치시지요. 뭐야? 그동안 회장님 지시로 했던 일들 모두 다 자백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혔는지 경찰은 물론이고 언론에도 다 까밝힐 겁니다. 이놈이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하! 모두 회장님께 배운 겁니다. 5년 전 강경희 국장에게도 수차례 협박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사고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를 건드리시면 회장님의 그 더러운 과거와 잘못도 다 같이 터지게 될 겁니다. 사람 아닌 건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누나,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괜히 약점만 잡힌 일입니다. 변일고, 당신 이제 끝났어. 아세요? 아이고, 요즘 창립 45주년 준비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 누가 보면 팀장님만 야근하신 줄 알겠어요. 저희 오늘도 야근해야 됩니까? 당연한 건 묻지를 말어. 말하는 것도 피곤하니까. 변 실장님 아니세요? 잠이 확 깨네. 무슨 일 있으시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비자금 장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비자금 장부는 왜요? 이 회장이 모든 걸 다 알아버렸습니다. 비자금 장부로 유 회장을 협박해야 하니까 당장 비자금 장부 내놓으세요.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요? 유 회장이 모든 걸 다 알아버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알겠어요. 좀 거리가 먼 곳에 숨겨뒀으니까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빨리 좀 가져와요, 빨리! 비자금 장부 줄 생각이야? 아니. 내가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변일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오로지 나를 위해서지. 유광우 소개해줬던 그 조직 보스 나도 만나야겠어. 자리 좀 만들어. 그 사람 만나서 뭐 하려고? 변일구 잡으려면 그물을 여기저기 쳐둬야지. 변 실장 일을 해줬다고요? 요즘 왜 이렇게 변일국의 인간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지?
그냥 하진 않았을 거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 가지고 있죠? 그 거래 장부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팔 거예요? 거래 장부랄 것도 없어. 몇 년 전에 거래가 끊기면서 없애버렸으니까. 그때 실수로 하는 바람에 그대로는 거래가 없었지. 실수요? 강경희 국장의 딸을 잡아서 손을 좀 봐달라고 했는데 실수로 그 집에 가정부 딸을 잡았거든. 비가 오는 바람에 우리 애들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넌 그때 다른 심부름을 한다고 거기에 없었지. 그래도 내가 실수한 놈들을 두들겨 편 거는 분명히 봤을 텐데. 그럼 그때 당신이 왜 이래? 정확히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냐고요? 별일구 그놈이 내 곁에서 벌써 30년째야.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매형을 그냥 두시겠다고요? 일단은 지켜보다가 기회를 봐서 처리해야겠어. 그놈을 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그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그게 꼭 매형 한 사람 때문일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는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아버지는 기억도 못 하시는 일이 매형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한 행동이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 정말 모르시겠어요? 시끄러! 아버지! 강지우로 착각했던 거야. 날 강경희 국장의 딸 강지우로 착각하고 강지우 대신 내가 당했던 거야. 내가 강지우 대신에. 그날 비오던 그날 내가 그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됐던 게 모두 강주 때문이었던 거야? 날 이렇게 만든 게 변일구였다는 거야? 아니지! 이 모든 게 유만호 회장 때문이었던 거지. 난 그 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줄 몰랐어. 용서 못해! 강지우, 변일구, 유만호 회장까지! 전부 다 용서 못해. 그건 변 실장, 유 회장이 한 일이야. 강지우는... 아니! 내가 강지우 대신에 희생당한 거잖아. 억울해. 너무 억울해. 강지우 지금 어딨어? 당장 강지우부터 만나야겠어. 강지우부터! 마음이 데리고 들어가. 무슨 일이야? 마마, 먼저 들어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따 보자. 이거 왜
일해. 여기서 얘기해. 따라와. 이거 놔줘. 이게 뭐 한 짓이야? 모두 너 때문이었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모두 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사라졌던 날, 네가 나한테 우산 가져오라고 시켰던 날, 넌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비오던 골목길에서 누군가한테 끌려갔고 처참하게 짓밟혔어. 바로 너 때문에.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끔찍한 일이었어. 내가 그 끔찍한 일 당하고 있을 때 넌 우산 들고 웃으면서 지나갔어. 날 보고도 그냥 가버렸다고. 무슨 말이야. 그때 난 네 생일 파티 해주려고 널 불렀던 거고, 만약에 내가 널 봤다면 난 절대 그냥 가지 않았어. 그럼 이것도 똑똑히 알아둬. 그날 그 사고를 당해야 했던 건 내가 아니라 너였어. 너 때문에 내가 당했던 거야. 그게 무슨... 그날 그 골목길에서 처참하게 짓밟혀야 했던 사람은 너였어. 강경희 국장의 딸이 당해야 했던 일을 내가 당한 거야. 알아? 경찰서에서 온 연락인데 트럭 운전사에 대해서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어쩌려고 그런 짓까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어. 비자금은 내가 맞는 걸로 하면 돼. 설마 채설이니?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회장 당신은 모르겠지. 내가 당신에게 끝까지 당하기만 할 줄 알았나. 회장님. 숨통을 끊어놓으란 말이야.